자, 다음 주에 펼쳐질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결승전 경기 예고 문구에 보면 최고의 승부사라는 카피가 나오는데, 예, 그 최고의 승부사 두 선수가 지금 경기석에 앉아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네. 주말이, 이번 주말이 정말, 즐겁네요. 예. 참. 네. 예. 이제 4세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4세트에서 지금 그 기세면으로도 박성준 선수가 뒤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죠? 네. 어떻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이은열 선수에게 참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일단 두 번째 경기에서의 박성준 선수의 그런 상황 판단에 의한 예, 임기응변식 플레이는 소름이 끼치는 수준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3 경기 예, 경기 운영과 컨트롤이 약간 예, 정석적인 흐름으로 간 경기는 패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 네 번째 경기도 조금 더 예, 스코어상도 그렇고 1-3 경기의 결과도 그렇고 이윤열 선수에게 조금 예,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모르는 거죠. 최근 또 302호 이병민 선수를 예, 정말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꺾은 경력이 있는 박성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보긴 봐야 되지만 저는 이윤열 선수가 조금 상황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조금입니다. 네. 자, 맵을 좀 만나보죠. 로나도 파이널 네 번째 전장입니다. 예, 로나도 파이널에서 이윤열 선수 대서구전 우승 부패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승 그리고 부패 중에 예, 굉장히 좋은 경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전적상으로 봤을 때 로나도 파이널에서 박성준 선수가 10승 5패로 대패라는 전적이 더 많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윤열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예, 굉장히 많은 경험을 이 맵에서 쌓아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후에서 테란들은 대부분 투베럭스 이후에 예, 빠르게 안마란 쪽에다가 확장기를 짓고 나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때 박성준 선수는 선택을 해야 될 것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던 이윤열 선수를 이겨낸 이 박태민 선수라든가 나지훈 선수가 보여줬듯이 예, 최대한 먼 곳에다가 확장을 하면서 소수의 유닛으로 방어를 하고 테란이 나오는 타이밍에 정말 대규모의 어떤 물량전을 바로 펼쳐주는 이런 식의 좀 여유 있는 플레이가 지금 박성준 선수에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벌써 저투숍이 끝났습니다. 자, 4세트 끝! 혹은 다시 또 원점이 될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토토가 먼저 화이트에 달고 붙은 스니커즈 세관들이 승차자 많았다. 오타리그 12주차 플레이오프. 누가 계속 와서는 짜증나서 이제 짜증을 돌아가려고 준선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원현 선수 1패, 박성준 선수 1승 패. 세트 버틸 것인지 4세트 무난한 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4세트입니다. 앞서고 있는 이윤열 선수가 먼저 보입니다. 7시입니다. 한쪽 땅을 차지한 것은 박성준 선수요. 대강으로 오겠습니다. 라더 파이널. 기대됩니다. 네.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꼭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승을 차지를 해야 되죠. 네, 왜냐면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탈락을 한 상태에서 서바이벌 리그로 내려가 있는 상태, 그리고 요즘 뭐 최근에 개인전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두고 뭐 이윤열 선수가 슬럼프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슬럼프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와 같이 정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총집합한 대회에서 자신이 우승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준다면은 스스로 예, 그런 어떤 슬럼프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스니커즈의 올스타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윤열 선수에게는 정말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성준 선수는 정말 당대 최고의 적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윤열 선수에게 유독 약하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가 분명히 박성준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텐데 이번 경기에서 이김으로써 그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두 선수 모두 지금 이유가 있습니다. 네. 꼭 따내야 될, 거머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좀 더 유리한 것은 이윤열 선수 2-1 앞서갑니다. 4세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예. 기록을 보면은요, 이 루나 시리즈에서 예전에 6연패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민, 조용호, 김준영, 박성준, 박태민 선수에게 다시 두 번 이렇게 6연패까지 한 적이 있는데 그 6연패 이후에 성적이 3연승 뭐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그 비결이 뭐가 있냐면은 SK테란 시스템과 약간 좀 결합한 투배로 빠른 안마당 체제, 투배로 빠른 안마당 체제 이후에 이제 배틀 위주로 모아가면서 상대방의 체제에 따라서 이제 탱크를 섞어주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이윤열 선수가 2배럭에서 많이 익혔거든요. 그러면서 성적이 좋아졌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배럭도 안 올라갑니다. 이거 원배럭 더블 커맨드 같은데요.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 않았었던 플레이인데, 두 번째 배럭도 올라가나요, 그냥? 네, 올라가네요. 네. 배럭스 짓는 타이밍이 약간 독특했죠. 역시 뭐 이윤열 선수 플레이가 자유로운 선수라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뭐 배럭스 불이 올라가는 타이밍은 첫 번째 배럭스 한 80%가량 완성이 되었을 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첫 번째 배럭스를 완성시키고 난 SCB가 짓는 플레이. 이윤열이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이런 비슷한 빌드를 포스티선 기는 지치게 하는 말입니다. 해설기를 평정하려고 하시나 봅니다. 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리지 마십니다. 예. 예. 아니 뭐 이윤열 선수가 보여준 빌드는 예전에 그 해양대학교에서 펼쳐진 그 서바이벌 리그 공개 방송에서 이병민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를 비슷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느낌이요? 예. 원배럭스 먼저 완성 치워놓고 두 번째 배럭스 들어가면서 리파이너리를 동시에 지어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 SCB를 빨리 지었기 때문에 서프라이 리프 하나를 빨리 지었기 때문에 SCB를 꾸준하게 뽑으면서 상대방을 머린들을 생산을 한다거나 건물들을 올릴 수 있는 또 장점도 있고요. 이민 보니까 지금 머린 생산은 꾸준히 되고 있지 않았었죠. 그리고 아카데미가 조금 빨리 올라가는 감이 있었습니다. 이윤열 선수 메디카 파이어의 조합을 조금 이른 타이밍에 갖추면서 박성준 선수의 앞마당으로 과감히 진격 이러겠다는 얘기죠. 좀 우회하는 플레이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센터 지역 경유한 다음 앞마당 지역 도착한 이후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최대한 벽 쪽으로 붙어서 가는 플레이도 예상해볼 수 있어요. 예,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이병민 선수가 저런 식의 빌드를 활용을 했을 때 사거리부터 먼저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맵이 루나도 파이널이 아니고 러시아워이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똑같은 운영을 하게 될지는 궁금합니다만 제가 파이어맨 나오면서 궁금하긴 하죠. 네. 오버드롭 봅니다. 자, SCB 나가는 걸 보니까 투배로 압박인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짓고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멀티하는 것 같습니다. 멀티죠. 저글링 스톱의 의도가 보이지 않으니까 SCB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파이어맨보다는 시덕된 저글링에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효율이 더 좋은 머린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팀 옆으로 4개까지 덩크를 추가합니다. 자, 그럼 성공하죠, 센터. 예, 압박 멀티를 하네요. 근데 앞마당에 대놓고 지어도 지금은 괜찮지 않았나요? 스톱이 안 됐다라는 걸 확실히 파악한 상태인데, 약간은 이윤열 선수,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배짱을 부려도 괜찮을 만한 상황인데 말이죠. 더블링 정찰 들어간 거 아닌가요? 미니 배짱에서 뭐가 자꾸 들어가는데.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아니었네요. 예. 네, 카카오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보이는데. 자, 이쪽에 먼저 대기 중. 그리고 팩토리 추가에 커맨드 센터. 이런 선수도 이제 지금 올라갑니다. 최근 그게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전술 유저들의 플레이를 보면 지금 바로 이 장면 자원관리 측면에서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어가 완성된 시점에 앞마당 지역의 가스는 안 채고 있죠. 지금 당장은 미네랄보다 가스보다 미네랄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박성준 선수의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추후에 이런 세 번째 처리 빨리 늘리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또 이후에도 저 잠깐 동안 앞마당 지역 가스 안 캐고 미네랄 캔 덕분에 추가 멀티를 하나 더 이른 타이밍에 가져갈 만한 여유도 생기고, 바로 저런 자원관리 노하우가 초특급 저글 유저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좀 당하겠는데요. 자, 지금 가운데 아무것도 데미지가 없는 건데 들어오는 뮤탈리스트 박성준 선수. 뭐 더블 커맨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미지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숫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이러는 동안에 앞마당 쪽에는 방어 타워, 예, 혹은 뭐 벙커라도 하나 건설을 해놓고 있어야죠. 예, 흔들만한, 저거 예. 흔들만한 공간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흔들만한인데요. 예. 자, 소름 치우고, 예, 앞마당 지역에 지금 바로 안 올라가도 엔지니어링 되어 있는 이미 완성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약간 이제 빠른,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미터 추가됩니다! 예, 이윤열 선수가, 예, 더블 커맨드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지금 메탈리스트에 휘날린 적이 있었던가요? 자,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윤열 선수. 박성준 선수가 뒤흔들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뭐, 안만한 더블 커맨드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아닙니다라는 조금 전 들었던 제 말씀은 아무, 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쓰고 있어요? 누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앞마당 지역 SCB도 거의 다 나쁘고 지금. 게다가 투베로프 이후에, 아, 예, 세트가 지금 올라가는데, 아, 탱크 생산이라든가, 뭐, 배틀 생산을 위한, 예, 최종 건물까지 지금 올라가질 않았네요. 야! 예. 이거는 SCV를 저런 식으로 빼고 읽고 이러느니 터렛, 예, 한쪽이 건설해서 아예 못 오게 하는 게 확실히 낫죠. 예. 아. 글쎄요, 예, 이윤열 선수. 대응이. 예.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경기력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왜죠? 글쎄요. 아, 그리고 박성준 선수 지금 이렇게 쓰고 들어와서 이렇게 했지만요. 예. 좀 이른 타이밍에 미탈리스트가 뜨긴 썼고, 예. 생각보다, 이윤열 선수의 예상보다 또 가스가 들이닥친 것도 사실이긴 할 것 같은데. 자, 털에 미쳤다. 안 만한 지역에 털이 없는 곳, 그래서 계속 견제를 당하는 거는 지금 지어집니다. 왜일까 싶거든요. 네. 털에 뭐 미네랄 150씩 하는 토큰 캐논 같은 건물도 아니고, 미네랄 75밖에 안 하는데요. 뭐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제 당하고 그러면 예, 데미지가 큰 건 맞기는 맞습니다만 아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예 공략됐습니다. 경력? 예 완전히 뚫겠다는 기세로 예 이거 예 이거 그냥 뚫릴 거 같거든요. 이거 저 주석에 방송 예 이거 여기서 그냥 뚫릴 것 같습니다. 뭐가 상대가 안 되네요. 자 의외로 지금 소나노 파이널에서 대접전을 많이 기대를 했고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자 이걸 5점까지 방송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털고 왔어요. 정은영이 무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재석 선수 본진 쪽으로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유재석 선수의 플레이 여기 많이 이상했습니다. 네. 자 똑같은 플레이 4세트 박성준 승 2대2까지 됩니다. 자, 박성준 선수 9분 49초 만에 이윤열 선수로부터 동점을 또 만들어낸 박성준 선수, 이윤열 선수. 자, 결국엔 런치아워에서 모든 걸 조성시키게 되겠네요. 글쎄요. 네. 완전히 그 뮤타리스크인 줄 몰랐다는 듯이 지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뮤탈리스크가 본진 쪽으로 날아오는 시점에는 사실 그 시점을 확실하게 이제 상대방의 그 스파이어를 봤다면은 빌드 타임 생각을 해서 네. 아, 터렛을 미리 공사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벙커를 앞마당 쪽에다가 건설을 해놓거나 뭐 이런 식의 플레이들을 많이 했는데 이윤열 선수는 아, 박성준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쌓여서 본진 안에 올 때까지 터렛 하나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준 선수의 SCV 찍어서 잡고 빠지는 플레이 그리고 머린 잡는 플레이에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앞마당 쪽과 본진 쪽에 SCV가 많이 상하는 동안에 예, 저거는 체제 변화를 완료를 했고 그러면서 한 번에 뚫리면서 경기를 패배를 했네요. 사실 뮤탈리스크가 들이닥쳤을 때 터렛이 없는 상황은 최근 경기에서도 종종 보였었죠. 하지만 예, 바로 터렛 지어주면서 뮤탈리스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주고 예, 이후에는 병력 잘 모아서 한방 치고 나가는 그런 테란의 플레이가 이후에는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박성준 선수는 늘 하던 대로 잘한 반면에 이윤열 선수가 이윤열답지 않았어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윤열 선수가 그렇죠. 판단을 잘못했죠. 머린이 그 뮤탈리스크가 들어왔을 때 본진 쪽으로 입성을 했을 때 머린이 아예 앞마당 쪽 그 입구 쪽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다 나가 있었어요. 이거는
예, 뮤탈리스크를 막는 어떤 방어 진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윤열 선수가 이번에는 좀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간에 이번 경기를 패배를 했었으면은 박성준 선수가 완벽하게 자존심을 구기면서 또 패배를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전장 자신이 예전에 이윤열 선수를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러시아워까지 갔다면은 이제는 박성준 선수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결국은 마지막 1합으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5세트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